오늘은 설교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신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렇게 똑똑하시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매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1장 1절 성경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1장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왔지만 몸이 아프구나, 지난 주간 너무 힘든 일이 있었구나, 마음이 답답하셔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갖고 오늘도 위로받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십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좋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일곱 번이나 이 말씀이 나와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여러분 1장에 일곱 번이나 반복된다니까요. 특별히 마지막 3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좋게 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좋게 봐야지. 다시 한번, 좋게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삐딱하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말을 하고. 왜 그럴까요? 생각이 삐딱하니까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요 좋게 보고 좋은 생각을 갖고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1864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제임스 알렌이란 분인데, 잘 보세요. 이분이 생각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지었어요. 특별히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책은요 베스트셀러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 이 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미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봐요. 저는 목사로서 늘 보잖아요. 맨날 생각이 어두워. 삐딱하게 보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해. 아, 되겠나. 아, 힘들다. 안 풀리더라고. 여전히 어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안 풀린다니까. 그러나 언제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감사하고, 좋게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딱 찍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만 좋게 해도 하나님은 그 삶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좋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여러분 딱 나가시면서 차 안에서 절대 부부간에 싸우지 말아요. 뭔 시비를 걸어도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고. 그리고 딱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새치기 하고 깜빡이도 안 켜고 딱 들어와도, 아, 좋게 좀 봐요. 은혜 받고 왜 쏟아부어요? 왜 욕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말아요. 아, 무슨 또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요. 양보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좋게 봐요. 좀 제발. 부모님도 좋게 보고, 자식도 좋게 보고, 여러분들도 저를 좋게 봐주세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 좋게 보실 뿐만 아니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혼돈 그 자체예요. 무질서예요.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딱 잡히고, 제자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만들어 가시니 이 모든 창조물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그 물고기 5마리. 또 그꼴로 얘기한다. 항상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건요 지금의 떡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한 입에 털어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배부름도 되지 않아요. 맛도 없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감사하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쟁 70년 지난 이후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그런겨? 한번 나가봐요. 나가봐요. 에? 아무리 무슨 지금 이제 여행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막 다니시는데 갔다 와봐요. 대한민국이 최고라 그러지. 잠깐 한두 번 뭐 구경하는 건 좋을지 몰라요. 다녀봐요. 아유, 들어와서는 뭐라 그래. 내 집이 최고요. 대한민국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 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근에 학자들이 발표했는데요,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국가에서 4대 국가로 올라오게 된대요. 좀 아멘 좀 하소. 대한민국은 그만큼 역량이 있는 나라다. 잠재력이, 이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세계 4대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 말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정말로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뭔지 매사에 정이 있고 아멘 좀 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시 오웬즈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913년에 미국의 남부의 엘리바마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엘리바마에 저도 가봤는데요, 이 미국 남부 지역이 참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에 흑인들이 많아요. 거기서요, 이 흑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에 유명한 찰리 패덕이라는 유명한 육상선수가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분이 강연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이 제시 오웬스라는 사람이 그때 어린아이 때 학생 때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선생님처럼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찰리 패덕이 제시 오웬스 보고,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네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개의 사다리를 놓아야 돼. 사다리를. 첫째 뭐냐? 첫 번째 계단은 인내야. 잘 참아야 된단다. 너 인내를 훈련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헌신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가 때려치우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세 번째는 뭐냐? 자기를 잘 훈련해야 돼. 잘 참고 열정을 다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훈련해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 이 얘기에 이 소년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네 가지를 쓰는 거예요. 네 사다리를 쓰는 거예요. 인내, 헌신, 훈련, 기도. 딱 쓰고 그때부터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게 주세요. 바로 이 사람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 역사상 최초의 4개 금메달을 딴 위대한 육상선수가 된다니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제시 오웬스예요. 100m, 200m, 400m, 넓이뜨기 이 금메달 리스트가 됐어요. 미 역사의 최초의 사관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난했던 소년, 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큰 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좋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좋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장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항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항중앙교회는 이 건물만 포항중앙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이 포항중앙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아, 내가 포항중앙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좋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미소 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삐딱하게 말하고, 어디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 가든 남의 이마를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야, 목사님,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은 다릅니다. 아, 목사님 참 좋아요. 아,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얼마나 허벌나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때가 목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신다. 오늘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여섯 번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3부 예배 올라올 때는 제가 이미 제 몸이 아주 기진맥진해 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밥도 못 먹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2시 반부터 해달래요. 세상에. 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밥은 못 먹고 부산까지 가려면요 저 일부 예배 살살 해야 돼요. 내 목소리 아껴가면 살살하고 3부 예배도 목을 좀 아껴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는가요? 절대 난 그래 안 해요. 나는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아이 부흥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믿고 나오니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 일간신문의 원타픽, 원픽 제일 좋은 화제의 기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정치는 안 봐요. 아, 머리 아파. 맨날 싸움질해서 머리 아파. 그런데 이 화제거리가 되는 아주 좋은 얘기는 제가 항상 스클랩을 해요. 누구의 얘기냐? 어제 이분의 이야기예요. 누구죠? 이지선 씨예요. 이게 어제 대한민국 일간신문의 가장 뜨거운 뉴스였어요. 왜? 23년 만에 이 이지선 양이 모교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지선 씨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2000년 7월 달에 대학교 4학년 때 유아교육과,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오빠가 데리러 와서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가지고 칠중사고도 몸이 55%가 전신화상을 입었어요. 1급 장애자가 됐어요. 안면 큰 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저도 가까이서 몇 번 봤는데요, 이 엄지손가락만 놓고 모든 손가락이 다 절단이 됐어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수술을 몇 번 했냐? 30번 했대요. 30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30번을 수술하고 23년간 견디면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얼굴을 쳐다보면 참 아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수술 받고도 꿈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2001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떠나서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했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다시 석사를 했죠. 또 LA 와서 UCLA에 나와서 박사를 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포항의 한동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어제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발령이 난 거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앞에 옆에 대보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아멘. 한번 가슴 열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어두움이, 답답함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게 보시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한 사람도 삐딱하게 보지 마. 좋게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좀 서로 축복해요. 목사님이 좋게 보란다야. 그러면 오늘 밤에 반찬이 몇 개는 더 넣을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게 보고 좋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고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위로받고 용기와 희망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